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채무 면책을 받았는데도 예전에 신용정보가 유출돼 대출에 영향을 준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실제 울산 신용보증재단의 내부 관리용 정보가 다른 기관으로 빠져나가 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소모품 판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48살 정모 씨. 이달 초 여윳돈이 부족해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받으려다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전에 연대보증을 서준 회사가 부도를 낸 기록이 남아 해당 기관에 기록 삭제 요청을 하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갔는데 아직 그 어떤 사고 내용이 남아있다는 게 많이 힘들었죠. 차를 한 대 맞는 게 낫죠. 지난해에도 다른 사업을 위해 경북 신용보증재단을 찾았지만 같은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회되면 안 되는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 정 씨는 지난 2012년 연대보증법인의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았고 5년이 지난 2017년부터는 외부기관에서 해당 정보는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기관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기관인 울산신용보증재단의 기록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조회된 겁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측은 전산 오류 때문에 내부 관리용 자료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기록 자체가 저희들이 그 처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아마 전산상에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즉시 해결을 해서. 재단은 해당 정보를 타기관이 볼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으며 원인 조사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